2022년도 7월 25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제 연락처는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자, 제가 별도로 운영하는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기업 대표 쇼핑몰 판다물 카페를 제가 여기에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이 판다물 카페는 무엇인가? 누구나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인 그런 세상을 원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가 현안으로 떠오른 지 오래됐습니다.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곳이 없어진 지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이 넘었는데, 제가 살아온 시절에는 장기 근속을 하면 해외여행도 보내주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뭐 해외여행이 뭐 누구나 다 쉽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지만, 옛날에 1980년도, 90년도에는 해외여행 다니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였었죠. 그런데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장기 근속이었습니다. 내 청춘을 불사르고 그 회사의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낼수 있게끔 내 젊음을 바친 그 평생 직장을 회사에 공헌한 사람들은 회사에서 뭐 20년, 30년 장기 근속한 사람들을 선별을 해서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성과급을 지불하고 공로패를 주고 다 지나간 이야기죠. 옛날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이 IMF를 겪기 시작을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정규직은 사라진 지 오래됐고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살고 있는 그 시절을 같이 겪었던 지금 70, 80 세대들도 모두 직장을 잃고 이제 대한민국은 장기 근속으로 인해서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공로패를 받고 성과급을 지불받고 이런 시절은 고랑이 담배 피던 그런 시절 의 이야기로 바뀐 지 오래됐습니다. 자, 그러면 물려받은 재산이 없고 나는 머리가 깨어나지 못해서 좋은 직장, 좋은 회사, 좋은 대학교 다니지 못했다라고 해서 나는 평생 이렇게 남들보다 뒤떨어지는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입이 닳도록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새 젊은 세대들은 정말로 좋은 세상에 태어났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금융시장에서 돈을 벌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유일한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대한민국이 금융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아주 완벽하게 짜여져 있죠. 저도 여름에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서 좀 골프도 치면서 편안하게 카페를 운영하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왜 겨울에 그동안에 못했던 운동, 태국이나 필리핀 같은 나라에 가서 편안하게 골프 치면서 노후를 즐기고 싶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태국이라는 나라가 그나마 필리핀보다는 아니면 베트남보다는 그래도 인터넷 사정이 좋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뭐 골프 치러 가서 아니면 잠시 여행 가서 잠시 여러분들이 글 쓰는 건뭐큰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처럼 이렇게
카페를 운영을 하고 방송을 하고 매주 제가 추천했던 종목에 대한 분석 시황을 전문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인터넷 사정이 그렇게 원활하게 빵빵 돌아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제가 못 나가는 건데요. 자, 이걸 역으로 이용을 한다면, 역으로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다른 나라들은 그런 인프라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대한민국은 이 금융시장이라는 곳에서 엄청나게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 이건 지금 20, 30대, 30, 40대의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이건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만든다면 굳이 남 밑에서 가서 내 자존심 죽이고 여러분들이 흔하게 이야기하는 갑과 을 이야기를 그렇게 회자할 이유도 없고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이 해외 선물 시장이라고 하는 곳, 국내 선물 옵션 시장이라고 하는 곳, 하루에 100% 수익을 낼수 있는 거, 하루, 내 자산이 천만 원이면 하루에 천만 원을 벌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시장입니다. 국내 선물 시장에 들어와서 천만 원 투자해서 천만 원벌수 있고, 해외 선물 시장에 들어와서 천만 원 내고 천만 원을 먹으면 하루에 내 자본금이 천만 원이 3천만 원, 5천만 원이 될수 있습니다. 그 엄청난 시장이 바로 여러분들 곁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자, 주 50몇 시간인가요? 지금 시행을 했죠. 시행을 했는데, 요새 젊은이들이 저녁이 있는 삶, 물론 좋습니다. 그 남는 시간에 시간을 조금이라도 할애를 하셔서 평생 벌어먹을 수 있는 이 직장, 그 지식에다가 투자를 여러분들은 할애를 하셔야 됩니다. 선물 시장이라는 곳이 상승할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 그두 가지를 두고 확률 게임을 하는 곳이잖아요. 자,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볼때 연필 또르륵 하고 굴리잖아요. 사지선다요. 근데 여기는 4대 1 게임이 아니라 2대 1 게임입니다. 확률적으로 50%는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50%가 왜 이렇게 돈을 벌기 어려운 것인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확률은 2대 1 게임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도 확률적으로 두번 진입하면 한 번은 먹어야 되는 게이 시장입니다. 근데 이 시장이 왜 이렇게 돈을 벌기 어려운 곳으로 전락이 됐는가? 첫 번째, 사기꾼들이 득실득실거린다. 두 번째, 지식 없이 떼돈만 벌려고 하는 그런 무식한 투자. 그렇기 때문에 망하는 곳이고요. 세 번째, 지식도 없고 올바른 사람, 올바른 스승을 두지도 않았는데 돈만 벌겠다라고 하는 그런 무식한 탐욕. 그세 가지가 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저희 주식 카페 회원들한테 제가 지난 몇년 동안에 입이 닳도록 이야기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놈들이 선물 옵션을 모르면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겠는가? 지금 대한민국 종합주가가 지금 자그마치 7개월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7개월째. 자, 7개월째 하락한다는 이야기는 7개월 동안, 7개월 전에 주식 투자를 한 사람들은 지금 다 손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확률적으로. 그러면 종합주가가 급락을 하고 급등을 할 것인가?
이거는 해외 선, 이게 국내 선물을 모르면 종합주가가 하락하는데 앉아가지고 주식을 사는 미친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물 옵션 시장이 정말로 나는 무섭다. 그래서 나는 선물 옵션으로 투자를 안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선물 옵션을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아, 지금 종합주가가 하락장이 보일 것 같다. 그러면 매수해봐야 손실인데 뭐하러 삽니까? 그래서 주식은 투자할 때가 있고 팔 때가 있고 팔고 나서 하락장이 보이면 쉴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건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7개월 동안 종합주가가 지금 급락하고 있는데 투자해가지고 돈번 사람이 개미들이 누가 있습니까? 배우셔야 됩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다섯 번째 회원님은요, 암지님입니다. 이 암지님이 제가 알기에는 저희 카페 주식 카페에 이너서클 회원인데요. 지금 30대 중반 됐습니다. 직업은 그냥 코치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 코치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리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들, 스포츠 본인들한테는 스승이죠. 자, 이 암주님이 저희 카페 주식 회원인데 제가 이제 해외 선물을 1만 원, 하루 1만 원, 시급 1,250원을 받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주겠다. 여러분들이 선물 옵션 투자를 하지 않아도 평생 큰 돈을 벌수 있는 이 지식을 여러분들은 배우셔야 된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녁 때 시간을 내서 자기도 한번 배우겠습니다. 제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죠. 하루에 10만 원만 먹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와라. 10만 원만 먹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오면 그 돈이 30만 원이 되고 5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만 욕심 버리고 공부한다는 마음으로만 들어오면 내 직장 생활하면서 과외 시간에 몇 시간 들어와서 내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에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평생 벌어먹을 수 있는 직장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방송을 들은 지 지금 2주일이 지났습니다. 초보자입니다. 완전 초보예요. 선물 옵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입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교육을 받으면서 지금 이렇게 제가 이야기한 것대로 절대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마라. 하루에 5만 원도 좋고 10만 원도 좋다. 그런 마음으로만 들어오면 백전백승할 것이다. 그걸 지금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분입니다. 자, 어제 20만 원이 수익이 났습니다. 자, 이 자료를 자, 뭐 참고적으로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첫 수익입니다. 욕심내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분 동영상은 제가 계속 녹음을 했습니다. 자, 그저께는 3만 원 수익이 났고요. 그 다음에 어제 처음부터 참여했었으면 더 많이 먹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직장 생활하니까 제가 방송을 6시서부터 하는데 일찍 들어오는 사람은 6시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사람들이 9시, 10시에 들어옵니다. 좀 늦게 들어오시는 분은 12시에 들어와요. 그래서 새벽 1시에 제가 방송이 끝나는데 조금 일찍 들어왔으면 더 많이 먹었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직장 생활하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대로 뭐 들어올 수 없잖아요.
자,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루의 목표 이상은 벌었다. 만족한다. 이거 얼마나 흐뭇합니까? 하루에 20만 원인데 이분이 지금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루 일당이 20만 원이 넘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일당 20만 원 넘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됩니까? 없잖아요. 여러분들 시급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욕심 안 부리고 하다가 보면 언젠간 저도 크게 먹는 날이 오겠죠. 크게 먹는 날올수 있죠. 왜? 직장 생활 그만두고 나중에 전문적으로 배워서 투자를 하게 되면 하루에 이 수익금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됩니다.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 없죠. 지금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벌어야지. 벌고 난 다음에 직장 생활 끝나고 나서 쓸데없이 바깥에서 술 먹고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일찍 들어와서 돈을 벌수 있는 그 지식을 지금 배우는 겁니다. 지식을 배우면서 지금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 이 암진님의 수익률을 보시면 이 누적 수익률 단한 번도 손실이 없잖아요. 이게 벌써 한달 월급의 지금 절반을 벌은 겁니다. 절반 넘게 벌었겠네. 뭐 절반이라고 칩시다. 자, 이분은요, 지금 미래가 장밋빛 미래로 보이는 겁니다. 아, 나는 노후 걱정 이런 거 필요 없어, 이제. 왜? 이 시장은 노다지라는 걸 지금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이분은 지금 희망찬 하루하루가 시작이 될 겁니다. 오늘 내가 일 끝나고 나서 저녁에 들어가면 오늘은 얼마를 벌수 있을까? 이런 희망찬 미래, 이 장밋빛 꿈, 이런 걸 이분은 지금 매일 느끼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제 수익을 해가지고 20만 원 수익이 났는데요. 자, 여러분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선물 옵션 시장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위험한 시장인 건 맞지만 여러분들이 작은 지식, 조그만한 지식만 갖고 있어도 이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지식이 하루 지나 이틀이 지나 반년이 지나 1년이 지나서 그 자그마한 지식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면 여러분들의 수익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뭐가 부럽겠습니까? 뭐가 무섭겠습니까? 세상은 준비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시고 막연하게 선물 옵션 시장에 들어가서 오늘 한번 대박 내겠다. 이런 쓸데없는 꿈 버리시고요.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이 시장에 들어와서 틀림없이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지식을 올바르게 전수하는 그런 사람만 만난다면 여러분들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선물 옵션 방송을 하고 있는 붉은 태양입니다. 자, 02021-73-5680으로 방송 중인데 무작정 전화 거시면은요, 제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문자로 주시고요. 참여하고 싶다. 저로 인해서 세상에서 내가 성공한 주역으로 살고 싶다. 그런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붉은 태양 앞으로 쪽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냥 무작정 나돈좀 벌게 해줘 이렇게 몰상식하게 성의 없이 쪽지 보내시는 분은 저는 절대 그분을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연 진정성이 있는 쪽지를 보내주시는 분은 제가 선별을 해서 방송 참여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로 인해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